체리를 먹기 위해서. 커피 나무들이네. 생각보다 낫네. 커피 나무들이 원래 안 이렇게 티피카는 크다고 들었는데 아직 수량이 낮은 수량이 아직 별로 안 높은 거지. 애들이 수량이 높은 나무. 되게 이제 보니 30년 됐어요 이 나무는. 아 그래서 된 거군요. 계속 이렇게 잘라주고. 잘라주는 건 30cm나 60cm로 잘라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30cm로 최근까지만 해도 30cm로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그렇게 이제 30년 된 나무처럼 붙고 위에는 이제 좀 더 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러네. 왜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1, 2, 3년 때, 그러니까 3, 4년 때가 제일 3, 4, 5년 때가 제일 수확이 좋아요. 그리고 4, 5년 때쯤 되면은 이제 수확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한번 잘라주면 다시 얘가 재생돼가지고 그렇구나. 더 많은 수확을 얻는 거예요. Cuando esos estén ya a esta altura, estos ya se van a cortar hasta 3 centímetros ya por acá, para que estos ya sigan la. 그 옆에서 이제 잘라주고 나오면은. 올리브를 잘라줘가지고 옆에서 자랄 수도 있고. 신기하네. 그렇게 계속 잘라주면은 계속 올라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5브릭스입니다. 아, 높네요. 콜롬비아 인종이 카스티오보다는 훨씬 먼저 심어졌나 보네요. 그게 오래됐어요. 지금은 그 콜롬비아는 콜롬비아에서 많이 심었던 품종이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뭐 카스티오로 많이 네. 변경이 됐고 요새는 카스티오 말고 또 새로운 품종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 많이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콜롬비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그렇구나. 콜롬비아가 더 당도가 높을 때가 많다고 보는데. 그러자. 실성 해야 되니까 농약은 안 뿌려요. 커피에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잡풀들 같은 것도 다 손으로 작업하거든요. 근데 저희 프로세싱은 이때부터 뭘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뿌리면 이게 발효하면서 그렇죠. 발효하는 아니면 물탱크 있으면서 이게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와, 내추럴은 여러모로 모험이네요. 그러면 이거 관리하시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아, 수확기 때 이제 알바로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 또 알바. 네. 피커 알바 오는 게 많고. 주로 이제 한두 명이서 농장 관리는 해요. 농장주 말고 농장 관리만 하는 애들 따로 있어요. 와, 근데 이걸 어떻게 따요? 아까 만들어주시던 분. 다 손으로, 다 오히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 와. 이 정도 경사는 기본적이에요, 포인트에서.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꿀벌들을 좀 더 자연적으로 해서,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이제 커피꽃이 필 수 있게도 하려고 합니다. 자연적인 친,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아까 그 벌 여기 본 거 아닙니까? 벌들이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그래서 porque pues en digamos que en el mundo las abejas hay 말씀드렸던 것 그 커피 열매를 먹는 그 벌레들을 네. 퇴치하는? 그런 퇴치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안으로 들어가 트랩이 하나 아 트랩이에요? 트랩이 그게 해가지고 백치가 입고 같으니까 트랩. 농약 뿌린 대신에 트랩입니다. 트랩. 이런 패트. 네. 카스티조 품종부터 사는 녹병에 그나마 이게 좀 괜찮은데. 콜롬비아 품종 녹병이야. 이게 생기면 커피 맛이 많이 안 좋아지나 보네요. 커피 맛보다는 생산성이 떨어져. 얘가 이제 나무가 햇볕을 못 받고 영양분을 흡수. 그래서 이제 농약이나 이런 걸 뿌려주면은 이게 약간 하나의 곰팡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농약을 뿌려주면 컨트롤 되는데 이것도 이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농장들이 새로운 품종을 바꿔요. 그런 품종들은 이런 녹병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큰 걸 직접 보니까 느낌이 더 오네. 카스티지만 봐도 거의 녹병. 레몰 만들어서. 이게 녹병이 습이 많으면 약간 취약하게 되거든요. 습도가 높을 때요. 네, 습이 높으면. 그래서 주로 이렇게 스페셜티한 농장에서 이 녹병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스페셜티한 데서는 그늘이 중요하시니까. 여기는 그 쉐이딩 그로우가 낫네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전 아예
자연 한 주씩 다 끊어. 그렇게는 못하고 그렇게 진짜 어렵고 특히나 콜롬비아처럼 산이 많은 데서는 그렇게 쉐이드를 하면은 거의 자동적으로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런 나무들이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심는 게 프로 심는 거 플랜타인 나무 아까 아침에 점심에 드시던 플랜타인 왜냐면 이 바나나 잎처럼 바나나 잎 넓으니까 잎이 아드라스 조심하세요. 오케이 네 안트 아 오케이 엔트 뭐야 개미 굴러 아, 네. 개미 굴러 내가 들어갈 뻔했다. 괴물이 또 가는 거예요? 어머? 컨텐츠 잔악쇼 괴물이 돼요 잔악게 세다 이건 그러면은 이미 입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없는 애들은 네. 저번 수확 때 딱 거고요. 아 얘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새로 뽑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네요. 필요하잖아요 좀만 있으면 순차적으로 수확을 하는 거군요. 1년에 두 번, 콜롬비아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플라이 메인. 아, 예. 메데진 시에 소속되어 있는 농장 중에서 여기 제일 커요. 아. 콜롬비아에서. 아니, 여기 메데진에서. 메데진 시잖아요, 지금. 네네네. 예, 지금 이제 거의 도시가 팽창해가지고 거의 농장들만 안 남아있는데 여기는 그 남아있는 농장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Acá tenemos un vecino. Él los cultiva allá y nos viene a nuestro. 여기 옆에도 농장인데 관리 안 하는 농장. 아. 거의 여기 영양분들을 섭취했을 때 보다니까 보면은 가서 훨씬 조림 내려가시고 가서 보시면은 거의 나무들이 영양분들이 없어요. 와 진짜 그렇네요. 거의 없다 열매가. 맞네. 관리를 하는 거랑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거의 숲이다 이거는. 이 파이프가 그 연결되는 파이프. 네, 네, what stuff we throw it here? 오케이. Like for commercial yeast and cold cafe. 아. 비가 많이 온다 갑자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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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만나지. 이 농장 관리해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올라. Can you say hello? 프로세싱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커피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프로세싱을 시작하는 거예요. 와시드 프로세스. This place was built for 450,000 trees. That's why it's that big. But now we are using like a quarter. 옛날에 커피 생산 많이 했을 때는 이제 이 시설 다 썼었는데 지금은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뭐 드라잉 하기 위해 이런 오븐 같은 거 거의 안 쓰고. Now that because we are doing the natural. Actually, we don't use that much this like water and all this stuff. 지금은 이제 허니하고 배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물도 거의 없는. 옛날에 이제 와시드 할 때만 이렇게 탱크에다 묻혀 가지고. 와, 이렇게 워시들 여기서 있었구나. 오, 이렇게 다 있네요. 아, 지금은 이제 수확이 없으니까 깔끔하긴 해요. 수확하고 있을 때는 좀 더 체질이 더 강한데. 오 신기하다 펄핑기다. 아 요렇게 이거 this is 펄핑? It's perfect. 펄핑. 그래서 이제 아까 저 라이 오토 땅에 아리가 어떻게 이제 빨아. 펄핑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fermentation tank. fermentation tank가 이렇게 돼 있고. 펄핑이 돼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워시드 하는 거. 이게 이제 관을 타고 이래요. 이렇게 가요. 여기서 또 모형 오염 온 다음에
한 번에 이제 반, 모두 위에 있다면 반이고 펄핑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모던해야지. 와, 여기도 for, 크네요. For a specialty of the protein, when using this that much, because if you see this, you like the mud. 보여지면은?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뭐 나뭇가지나 흙이나 흙까지 나오니까 스페셜티 할 때 가봐야 돼요. 안되면 지금 되도록 안 쓰고. 지금은 안 사용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스페셜티는 할 때는 안 쓰고요. 그냥 일반적인 커머셜. 커머셜. Después de esto, ya pasa la estufadora. 이거 한 다음에 이제 그 펄핑하는 거죠. 밑에. La estufadora hay una. 이제. 나사는 una máquina más pequeña. Pero después. 자, 보여드릴게요. 거예요, 어떻게 볼게? 저기 가는 뭐예요? 이쪽에 있는 거. 이쪽이 물채웠을 때 뜨는 거 보는 거예요. 다 차면은 그 오버플로우 막는 거 아니에요? 배수는 배수. 오버플로우 막는 거.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 막는 거. 항상 저런 게 있어요. 어디 가면. 올라온 데스도 있어요. 보세, este arriba que es. So. This one is the one that the ones the beans are like green or dry. Yeah. It goes through this tube and then goes to the small one. So that's another quality step. The 여기서 한번 이제 펄핑 돼가지고 안 익은 애들이랑 이제 작은 애들이 따로 빠져요. 아. 그 빠진 애들 여기 또 한 번 들어가. 한 번 더. 왜냐면 한 번 더 작은 애들은 여기에서는 펄핑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 작은 사이즈로 펄핑이 돼가지고 다섯 사이즈로 펄핑 분리하는 거예요. 스몰 펄핑. 예. 스몰 펄핑이고. 이거는 그 워시드 프로세스 할 때 쓰는 건데요. 이제 커피를 벗기면은 점액질 남아있잖아요. 네. 점액질 남아있는 상태에서 채운 다음에 점액질을 이제 박테리아, 그러니까 그 발효를 통하면서 박테리아가 이 점액질을 먹는 건데 점액질이 먹어지면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차있던 것이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효가 진행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러면은 뮤실리지가 자연스럽게 좀 벗겨졌으니까 그거 보고 판단을 하는 거네요. 꽉 채워놓고 기다리는. 네, 꽉 채워놓은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간대요. 뮤실리지 제거가 목적이 부피가 줄어드니까. 아, 재밌네. 그래서 발효 정도로 이걸로 지금 발효 많이 쓰러 발효 정도라기보다 뮤실리지 제거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발효의 그 진행 속도를 대충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굉장히 덥거나 습하면 이게 더 빨리 진행되니까 이게 더 빨리 내려갈 것이 신기하다.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펄핑되면은 거의 다 이쪽 수조로만 가게 되어 있네요. 이제 수조에서 찬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물을 얘네들 물을 흘려내리면서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은 뜨잖아요. 가벼운 애들이 안 좋은 애들이니까 이 수로를 통해 가지고 나가면서 가벼운 애들이 앞으로 나가요. 계속 물을 흘려나가면 먼저 나가네요. 네, 그다음에 무거운 애들 뒤에 남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분리시켜 가지고 무거운 애들만 따로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액세서 그레이드 펄핑. 그럼 이 칸은 뭐? 그러니까 요걸로 맞는데 조카는 뭐예요? 구멍 뚫려 있어요? 그게 varias tanques acá. Esta anteriormente era para fermentar diferentes días. Entonces, por ejemplo, se va el día de recolección se fermentan diferentes tanques. 수확 시 때는 이제 계속 커피가 나오니까 뭐 월요일에 나온 거, 화요일에 나온 거, 수요일에 나온 거 그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발효가 되면은 점액질도 제거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이걸 한 번에 다 채워놓으면 섞어지잖아요. 분리식 방식으로. 그럼 여기를 지금 워시드로 쓰는 게 아니라 허니 방식으로 여기 쓰는 거. 이건 워시드. 워시드인데 네. 지금은 이제 물량이 많이 안 나오니까 네. 허니랑 내추럴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거 할 때는 이거 그냥 안 쓰죠. 지금은 이제 지금 파라셀 라바 파라셀 허니 아니, 허니 건물 전체가 워시드 스테이션이네요. 네, 이제 지금 여기를 안 쓰고 있는 거죠. 여기 사자가 안 먹고 있는 얘를 건져서 불로 옮기는 거예요. 얘로 쏴고 있을 거예요. 아, 이 많겠다. 이 많죠. 아고 페르멘타 손으로 달려 건너야죠. 퍼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는 인간이야. 옮기는 게 그냥 그 허니 프로세스 할 때는 요새는 이제 이 탱크 안 쓰고 이 관을 안 쓰고 이런 다 넣어가지고 생기 남아가지고 직접 먹어서 펄핑만 해요. 펄핑만 하는 걸로 쓰는 거나. Después de cada fermentación va al canal de la fermentación. 딱 봐도 물 서산 진짜 일이 많네. 그래서 이제 이 수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안 좋은 애들 따로 분리가 되고요. 분리된 애들도 나중에 팔게 되는 거죠. 분리가 된다라는 게 떠서 분리가 되는 건가? 뜨는 거 뜨니까 뜨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빨리. 아, 이게 수로 타고 내더라. 밀면서. 구배가 나 있어요. 구배? 카를로스. 영수 고생해래. 천재를 찾은 것 같다.
염소의 천지를 찾다. 원하는 똥 얘기해요. 내가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야, 씨. 시어이 한번 갑시다.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거는 뭐 하는 건가요? 드라이 하는 건가요? 이거는 뭐가? 아, 이게 예, 와시드 했을 때 여기다 콩 넣고 열로 해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약간 메카니컬 드라이어면 여기에 이제 올려. 아, 있네. 올려서 이렇게 통해가지고 여기서 말리는 거죠. 파라볼릭 드라이 이런 거는 이게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파라볼릭 드라이 같은 거는? 요즘 보니까 콜롬비아 파라볼릭 드라이라는 거 하긴 하던데 그거랑 다른 건가 보네요. 그건 요즘 방식 그런 거. 게스 세카오 파라볼릭. La marquesina. Ah, es para secado parabólico es porque la marquesina es así como redonda, entonces le dices. Creo que creo que Colombia es que han probado que ni marquesina라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라고 그런구나. 이건 또 딴 거네요. 이건 이제 실로라고 해가지고 열로 열통으로 해가지고 말리는. 약간 브라질에서 하는 방식. Eso ya lo utilizamos, ya no para secar café, sino que lo estamos utilizando como almacenar. Entonces ahí está con la cream. 저장 창고로 쓰고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같이 건조. 사람도 같이 사람 건조. 말 안 들으면 이제 루퍼돼서 나오는데. 역시 좀 훨씬 드라이. 사우나 사우나 사우나. 정말 돼. 정말 돼. 절대 깝치면 안 되겠다. 5kg 금방 빠질 것 같은데. 맞아 맞아. Cuando pescando se pulpa ya el café, toda la pulpa cae ya. 와 진짜 큰 공부다. Con los berros acá de California. Ya, chica, no. Marco, ten cuidado ahí al frente. Cuidado, cuidado. Acá hay una, un nido de cafeterito. Ese es otro tipo de especie. Y esas son las que están normalmente en el café. Le dicen cafeteritos. Y es la misma arriba bastante que otra especie. Si es que es más oscura la entrada. 수정하는 거 아까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또 했던 거는 그 펄핑된 그 체리 껍질 가지고 이제 거름 만드는 거. 카스카라는 안 만들어요? 만드는데 거의 소비도 안 하고 그 카스카라 만들려면 되게 신경 써가지고 깨끗한 애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못 먹지나 아니면. 그리고 수지 카산이 잘 안 나오네요. 잘 소비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맞다. 생각보다 커피도 안 먹는데 카스카라 잘 안 나와. 커피도 남았는데 굳이 카스카라까지. 아, 저기가 저거 중요한 거네, 저거도. 그리고 주로 이제 그 껍질 벗기잖아요. 드라이빙에서 네. 껍질 밑 벗기고 나서 그 나온 걸로 불을 뗄 수가 있어요. 좀. 그래서 열로 열풍을 만들기 위해서 보일러 끌 때 여러 가지를 쓰는. 아, 좋구나. 버릴 게 하나도 없네. 확실히 좀 환경을 신경을 많이 쓰려고 그런 쪽으로 추세 가는구나. 이렇게 규모가 맥시코처럼 따로 이렇게 체리를 구매하러 오지 않나요? 아, 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하고 있는 거. 와, 짠다. 이게 진짜. 네, 보시면 근데 지금 남은 거다서 그렇게 네. 품질도 좋지. 그렇네요. 퀄리티가 완전 좋지는 않다. 이게 그러면 거의 블랙헌이네. 카스카라야. 이게 좀 헌이. 와 이거는 뭐고? 사람들 관리가 진짜 어렵다. 진짜 말리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 내추럴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 양 자체가 굉장히 작다. 많이 안 나온다. 딱딱하네 이거는. 딱딱하지. 아 말라. 내추럴. 아 저것도 내추럴.
eso es una fermentación, es un experimento, una fermentación de 10 días. 이거는 이제 10일간 체리 발효한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 10일간 물에 체리 발효하고 말리는 거예요. 아. Tiene huele mucho. 이게 물에다가 그렇게 고려하면은 되게 핑크 색깔 나와요. 체리에서. 아, 색깔이 다르네요. 네, 핑크 색깔 나오면은 말라도 저렇게 검정색처럼 안 나오잖아요. 다르네요. 다르죠, 색깔이. Normalmente cuando no hay mucha fermentación se ve así. Cherry fermentation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신기하다. Cuando sorde ahí me da la medición de humedad. 조금 더 까맣고 cherry fermentation은 핑크색. Mira.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숙제는 거야. La aplicación pues está descargando. Está sin actualizar. Pues ya él me da la información ahí. Feliz. Está actualizando. 저거는 거의 그린이 맞네요. 네? 거의 아까 남았던 거. 남았던 것들. 최근에 아까 저기 남은 남아 있는 다 뽑아낸 거. 아, 그냥 뽑아내 남은. 이게 인스턴트로 가는 거니까. 네. 양이 작아서 가기도 힘들겠다. 지금 이 세 요 농부분은 부자셔서 이런 거 꼭 팔고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 그래도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벌레들 생기니까 안 되고. 어차피 다 돈이 되는 건데 안 팔 이유는 없죠. El momento en que pusimos la champola en el. 게이, 오른쪽이 게이샤들이고요. 게이샤 이제 피우려고 하는 건데 이쪽 뒤로 보면 SL28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라울이 중간에 라울. 중간에 라울이냐고. 저 큰 게 그럼 SL28이에요? 맞아. Atrás es que atrás es el Sudán. El lo que está más atrás es Sudán. No, ese es por Sudán. 아, 핑크 버번 뒤에 가장 크게. 큰 게 핑크 버번이에요? 와, 여기서 품종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수단룸에 라오리나 여기도 나중에 훨씬 많이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매매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심으니까. Este es catorachiroso. 아, este es catorachiroso. Este es en estadio de fósforo. Y este es en estadio de. Aprendí de marca.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뿌리가 반드시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컸을 때도 뿌리가 서로 이렇게 안 엮이고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되게 그 영양분을 잘 섭취하게 돼요. 이거를 차플라라 부르는데 차플라가 나비라는 뜻이 있어요. 나비 모양이잖아요. 차플라. 차플라라. 이거는 말할 게 이렇게 옆으로 자라버리면 나중에 커서도 되게 영양 섭취가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는 이런 게 잘 내려야 돼요. 아니 뿌리가 내 마음대로 안 자라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버려요. 아. 근데 주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왜냐면 그게 뭐 서로 이렇게 옆으로 여러 푸 자라있는데 그걸 심게 되면은 몇 년 동안을 그 자리에 네. 그 괜찮은 거 못 심으니까 맞네. 하나 때문에 여러 개가 안 되겠어요. 그렇대. 역시 이래서 퀄리티 컨트롤이 중요. 이거는 그냥 이런 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에펜시에서 다 가르쳐줘요.